예장 대신총회가 어제 군수교단 연합교단인 예장합동진리총회와 교단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교단 통합은 지난 2013년 이후 다섯 번째로 이번에 합동진리와의 통합을 통해 8,000교회 교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또다시 교단 통합에 나섰습니다. 대신총회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군소교단 연합총회인 예장합동진리총회와 교단 통합을 선언하는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교단은 통합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근본 문제가 분열해 있다고 고백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만과 탐욕,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통합 감사예배 설교에서 장종현 전 대신총회장은 교단 통합은 분열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통합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물밑듯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이 같은 교단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교단 통합 예배에는 이종승 대신총회장과 조성훈 합동진리총회장 등 양측 임원들과 목회자를 비롯해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 예장통합 최기학 부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교단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의 교단 통합은 지난 201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대신 측은 이번 합동진리와의 교단 통합을 통해 교회 수 8천여 개 교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총회는 합동진리 출신 총회장에 대해 증경 예우를 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선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